통풍에 대해 알아봅시다. 통풍이란?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 부위에 요산염 결정이 침착되어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과거의 통풍은 육식과 술을 즐기는 왕족이나 귀족에게 발병하기 때문에 왕의 병이나 황제의 통증 등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통풍은 해마다 발생 환자가 증가하여 2019년 현재 한국인의 0.4% 정도가 통풍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은 중년 남성에서 잘 발생하고 폐경기 여성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2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풍의 원인.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세포의 구성 성분인 퓨린 단백질이 대사된 것으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요산의 정상 혈중 농도는 6.8 이하인데 요산 생성이 증가하거나 요산 배출이 감소하면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집니다. 요산의 생성이 증가하는 요인에는 퓨린의 섭취나 생성이 늘어나는 과음이나 비만, 흡연, 과당 주스, 용혈성 질환 등이 있으며 요산의 배출이 감소되는 요인에는 신장 기능의 저하나 비만, 알코올 등의 대사성 질환, 저농도 아스피린이나 이뇨제, 결핵 약제 등의 약물 복용이 있습니다. 통풍의 진단. 통풍은 통풍 발작 증상이나 통풍 결절 등의 임상 진단, 혈액 검사상 요산 농도 7mg/dL 이상, 관절액 채취를 통한 평광 현미경 검사에서 요산염 결정 확인, 엑스레이 사진에서 관절 손상 확인, 이중 에너지 CT에서 요산 결정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풍의 증상. 통풍의 증상은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무증상 고요산혈증으로 혈중 요산 농도는 높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이며 2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한 개의 관절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여 1, 2일 정도 지속되는 통풍 발작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간헐기 통풍으로 통풍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기간이며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발이 나타나며 4단계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침범 부위의 관절이 손상되면서 여러 관절이 침범되거나 관절 변형이 발생하고 피부 결절,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관절 속의 요상 결정이 급성 발작으로 진행하는 요인에는 음주나 과식, 입원이나 수술, 단식, 급격한 체중 감소, 외상 등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요산을 올리는 약물 복용 등이 있습니다. 통풍의 약물 치료. 통풍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급성기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과 장기적으로 요산을 낮추는 약물로 구분됩니다. 급성 통풍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콜키신, 스테로이드 등이 있으며 요산 농도를 낮추는 약물에는 알로퓨리놀, 페복소 스타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약물 치료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위장장애, 콜키신은 설사, 구토, 메스꺼움, 알로퓨리놀은 피부발진, 두통, 구토 등이 있습니다. 통풍의 합병증. 요산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면 통풍 발작이 재발할 뿐 아니라 관절과 전신의 기관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중풍, 심장병, 만성 신부전 등 다양한 만성 성인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지속적인 통풍 치료가 중요합니다. 생활 속 통풍 관리.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 체중 감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여 점진적으로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면 요산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단, 술이나 탄산음료, 과당 주스 등은 제외됩니다. 저퓨린 식이. 요산으로 대사되는 퓨린이 포함된 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품 중에는 퓨린을 함유한 것들이 많아 완전히 제한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식을 피하시고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소량씩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알코올 제한. 알코올은 곧바로 요산으로 전환되고 요산의 배출을 억제합니다. 알코올은 종류에 관계없이 도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므로 통풍 환자는 술을 줄이거나 가급적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환자의 식이요법. 통풍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품과 허용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한 육즙이나 육류 내장, 멸치, 고등어, 가리비 등의 어육류, 양송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섯류와 시금치, 컬리플라워, 아스파라거스 등의 채소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술이나 과당주스는 주의식품에 해당합니다. 전곡류나 오트밀, 살코기류와 생선류, 조개류, 콩류는 보통 식품이므로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만 피하면 되고, 땅콩, 호두, 잣 등은 체중 조절 시에만 제한하면 됩니다. 그 외에 쌀, 보리, 빵 등의 곡류, 달걀, 치즈 등의 어육류, 채소류와 과일류, 적당량의 유지류, 우유나 유제품, 블랙커피, 홍차 등은 허용식품에 해당합니다. 통풍 환자에게 추천되는 하루 식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요산을 생성하는 퓨린 단백질은 열에 강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로 처리해서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통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